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코트 여기 있죠?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높아지는 셀프 마사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쉐딩을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옆에서 봤을 때 높아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. 그게 가능하냐고요?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셀프 마사지를 하고 쉐딩을 했을 때 옆에서 봐도 입체감이 생길 수 있게끔 보여드릴 건데, 어느 쪽이 더 낮아 보여요?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. 1번. 오늘은 제가 1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콧대가 낮아지는 이유 먼저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, 공감입니다. 죄송해요. 퍼져 있어요. 그쵸. 제 코가 좀 퍼져 있습니다. 요렇게.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두개골을 준비했어요. 이마뼈가 내려갈수록 여기 있는 코, 비골을 자꾸 눌러요. 이렇게 눌러요. 그러면 이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겠죠? 그럼 쟤도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좁아지면서 코는 들리고 이마뼈는 내려와서 눈썹이 엄청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. 그러면 여기가 없어져요. 있는데 안 보여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이마뼈를 위로 쭉 올려드릴 거예요. 자, 따라 해봅시다, 여러분. 손을 코 이렇게. 혹시 코 수술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. 코 수술 안 하고 필러 안 하신 분들 해주시면 되세요. 여기 만져보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.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눈썹 살짝 아래부터 시작해야 돼요. 거기서 잡고 쭉 올려주세요. 뿅 어디까지냐? 여기 정수리까지. 왜냐면 이마뼈가 여기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정수리까지 쭉 올려주시면 되세요. 여기 잡아주시고 눈썹 살짝 아래서부터 잡고 쭉 올려요. 쭉 올려주세요. 정수리까지 쭉. 이마 중앙만 꺼지는 건 아니겠죠? 네, 오히려 이마가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. 쭉 올려주시고,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면은 여기가 열리죠. 어때요? 좀 제가 여기 시원해 보이나요? 이제 두 번째는 얘를 한 길로만.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. 자, 한 길로만 일직선으로 쭉 가주시고 나서 이제 2번은 이마뼈를 올리면 여기 수축되어 있던 비골 있죠? 코뼈를 내려줄 거예요. 내려줄 거예요. 그래서 이마를 딱 잡고, 이렇게 딱 잡고, 아까 여기 걸렸던 거 있죠? 여기 걸렸던 걸 이렇게 아래로. 여러분,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, 이렇게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네, 잠 깨고 있어요. 잠도 깨는 것 같고. 몇 번씩 해야 돼요? 9번씩 해주시고, 코 길어지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길어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는 코가 이만큼 수축이 됐으니까 당연히 짧아 보이겠죠? 짧아 보이는 거 원래 내 코로 돌아보내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이 비골을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저안 모아져 있잖아요. 그래서 얘를 모아줄 거예요. 그거는 여기. 눈을 잡고, 이렇게 눈을 잡고 여기 콧대를 모아줄 겁니다, 여러분. 자, 그 대신 또 눈도 따르면 안 되겠죠, 여기 있는 아이들. 눈을 잡아주고 이렇게 손 갈고리 해서 모아주세요.
이것도 9번씩. 내 미간이 모아져라 생각하면서. 여러분 끝났어요. 눈물이 빠지는 것 같네요. 보인대 뭔가 시원하네요. 눈 따려면 눈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? 피부만 길어지는 거, 피부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, 부인님? 앞뒤맛인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여기 어때요? 이제 비슷해졌나요, 여기? 아까보다 더 선명해졌죠? 여기가 트였어요, 여기가. 어떠신가요? 옆에서 봤을 때도 더 높아 보인답니다. 코필러가 따로 없죠? 자, 그렇다면 제가 여기 화장 안 했잖아요. 일단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주고 자, 이제 여기서 티가 나요. 보시면 안 한쪽이랑 한쪽이거든요? 안 한쪽은 되게 꺾여있죠, 여기. 그쵸, 눈썹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요렇게 해주는데 여긴 꺾여있어요. 왜냐면 나 여기 안 했으니까. 여기는 꺾여있고 여기는 한쪽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려있어요. 그래서 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모아져있어요. 그쵸, 화장하니까 더 티가 나요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화장하기 전에 한 번씩 다 열어주고 콧대 내려주고 모아주고 화장을 해주세요.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, 네, 본방사수 필수예요. 다음 주는 금요일 7시에